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구어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과하다, 뭐뭐 했다, 경과하다, 지나다, 이기다, 경험하다 이 여섯 가지 뜻으로 문장 짓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 딸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 딸, 我们的女儿 아니겠죠? 我女儿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다, 통과하다 뭐 했습니까? 통과, 그렇죠. 그 다음에 했죠. 그러니까 통과러 하면 되겠죠. 시험은 뭐죠? 考试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我女儿考试通过了. 한 번 더. 我女儿考试通过了. 좋습니다. 이 문장 보시면은요. 자, 주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我女儿입니다. 수로는 뭐죠? 考试通过了입니다. 다시 주어는요. 考试. 수로는 통과. 무슨 문장이죠? 주술술 문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我女儿考试通过了. 그래서 내 딸은 시험이 통과了. 통과되었어.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나 밥 먹었어. 뭐뭐 했다. 자, 이때 이 구어는 이 문장에서 결과보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吃过饭了. 한 번 더. 我吃过饭了.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저 구어는 결과보로서 吃, 바로 먹다의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구어했다. 그래서 다 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저기 우리 배울 때 보면은 구어를 경성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성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경성으로 쓰면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문장에서 我吃过饭了 이러면 나는 밥을 먹어본 적, 우리는 매일 먹는 게 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문장에 경험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구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나한테 사건의 경과를 알려줘. 누가요? 너가. 그렇죠. 알려주나? 까오스. 그래서 니까오스. 누구한테? 나한테. 니까오스워. 뭘? 사건의 경과. 그러니까요. 스칭더 찡꾸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까오스워 스칭더 찡꾸어. 한 번 더. 니까오스워 스칭더 찡꾸어. 자, 보시면은 니는 주어입니다. 수로는 뭐죠? 까오스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뭡니까? 我是请的 찡꾸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목적어 두 개예요. 그래서 원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찡꾸어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왜? 까오스는 목적어를 두 개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목적어 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갖습니다. 간접 목적어는 사람,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 오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과거일은 그냥 지나가게 해. 과거의 일, 그냥 지나가게 하다, 지나가다, 꾸어치. 그렇죠. 그럼 과거는 뭐죠? 꾸어치. 자, 보십시오. 꾸어치. 이렇게 성조가 둘 다 사성이 들어가면 과거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꾸어치. 이러면은 지나가다는, 그때 뒤에 있는 이 치는 바로 뭐죠? 방향보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过去的事儿 就过去吧. 한 번 더. 过去的事儿 就过去吧. 느낌 오시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过去는 명사고 뒤에 있는 过去는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过去的事儿 就过去吧.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말로 너를 이길 수 없어. 이기다. 이 문장을 외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说不过你. 한 번 더. 我说不过你. 좋습니다. 我说不过你. 좋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나는 말로 너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 그러면은 달리기로 너를 이길 수 없다. 어떻게 말하죠? 我跑不过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sure 자리에다가 다른 동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뭐로써 이길 수 없다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두리안 먹어봤어? 자, 두리안이 뭐죠?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셨습니까? 두리안, 레올리엔, 그렇죠. 너 두리안 먹어봤어? 바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첫 문장에서 뭐였습니까? 출고 이래가지고 뭐였습니까?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동태조사 꾸어가 바로 경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고 경성으로 하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 출고 리우리엔 마. 한번 더. 니 출고 리우리엔 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6개 문장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딸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렇죠. 원이얼 카오시 통과라. 한번 더. 원이얼 카오시 통과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밥 먹었어. 바로 뭡니까? 완료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과보로 쓰이고 있죠. 갑니다. 그렇죠. 我吃过饭了. 한번 더. 我吃过饭了.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나한테 사건의 경과를 말해봐. 알려줘.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你告诉我事情的经过. 한번 더. 你告诉我事情的经过.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과거 일은 그냥 지나가게 해. 과거 명사죠. 过去. 그 다음에 지나가다. 过去. 갑니다. 그렇죠. 过去的事就过去吧. 한번 더. 过去的事就过去吧.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나는 말로 너를 이길 수 없어. 이기다. 갑니다. 그렇죠. 我说不过你. 한번 더. 我说不过你.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두리안 먹어봤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바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갑니다. 니 칠구어 리우리엔마. 한번 더. 니 칠구어 리우리엔마.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는 6개의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